이직수도 들었고, 그죠? 올해요? 예. 이직수가 들었는데, 그 지금 자리에서 이동수가 있어요. 아, 이번에 부서는 이동은 했어요? 어, 했어. 네. 했는데, 거기에서 만약에 이직을, 그러니까 그 부서를 옮기거나 이제 이동을 안 했는 것 같으면은, 이제 다른 곳으로 아예 간다든지, 아니면은, 근데 내년 수 들어가지고나, 아직 이직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. 내년 수 들어가지고나 아마 승진이 된다든지, 뭔지 좀 약간 높은 자리에 조금, 요렇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될 모양이야. 그러니까 이제, 올해 만약에 그렇게 부비고 있었다 그러면, 계속 있었다 그러면, 머리가 조금 많이 상그러워지고,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제 생각을 많이 한 끝에, 당연히 갔겠지만, 그렇게 돼서 나가게 되면은, 약간 손해가 날 수 있었다. 이런 얘기인데, 그랬는데, 이동을 했던가, 이제 저기를 했다 그러면은 낫고, 거기에서 올 한 해를 좀, 이렇게 좀 해가지고 보내는 것 같으면, 내년 수에 경사가 있어. 직장에서, 하는 일에서. 그리고, 서른 하나쯤 돼서, 왜, 서른 하나 되면은, 문서가 들어요. 이 집에, 지금 공주님 쪽으로. 저한테? 그러니까 이제, 문서라는 거는 차 말고, 이제,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집이라 그래. 집에 이동수가 있으니까, 지금, 공주 이름으로 해가지고, 문서를 하나 받아서, 그 뭐, 아파트나 뭐나, 뭐, 이렇게 될 것 같아. 사주팔자가, 뭐, 글이 막, 이렇게 기복이 있어 보이고, 이러는 사주팔자는 아니야. 근데, 남자를, 그니까, 왜? 아니요, 말씀하세요. 이, 뭐랄까, 여러 사람을 못 만나고, 진짜 막 이렇게 뒤집혀가지고, 막 이제 왔다 갔다 이러는 애들도 있잖아. 이 사람 조금 만났다가, 저 사람 조금 만났다가, 막 이러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. 근데, 공주자손 같은 경우에는, 남자를 만나가지고 일보종살 사주팔자야. 그러니까 배필이 들면 연애를 길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든지 그러니까 뭐 남자를 만났는데 얼마 연애를 안 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뭐 좀 이래야 되니까 남자가 좀 귀해하다 그래야 되나? 저한테? 사주팔자에 좀 귀해. 그리고 뭐 눈이 높고 뭐 이러는 거야. 뭐 요새 아가들이 다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직성을 보면은 뭐 나는 뭐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하는 딱한 이상형이 아니라 딱히 꼽혀있는 이상형이라기보다 좀 이 좀 심플할 것 같은데 굉장히 빡센 그 뭔가 이렇게 디테일 있는 이상형이 있어. 뭐에 보면 꽂힌다든지 약간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남다르다. 직성 자체가 요 지금 공주가 보면 네. 그러니까 뭐, 연애를 해서, 뭐, 결혼을 하고, 뭐, 직장이 어떨까, 뭐, 요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. 이만하면 괜찮아요. 그냥, 이렇게 살면, 되나요? 뭐, 어떻게 살고 싶은데? 네. 못 할 거야? 아니요. 아무래도 좀, 근데, 연애, 좀 조심해야 될 거? 이런 거. 그런 거, 그게, 특별히는 없어. 내년에 뭐 아홉수라 그러면은 뭐 아홉수라 그래서 삼재라 그래서 뭐 이제 피해야 된다 가려야 된다 이러는데 여기는 인생 자체가 굴복이 크게 없어. 왜냐하면 술을 먹고 노라짓을 하고 밤에 뭐 길거리에 나자빠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지? 아니면 뭐 운전을 해가지고 막 미친년처럼 막 분노해질 줄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아니야. 네.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는 거의 없어. 이건 성행 자체가 그런 건데 이게 사주팔자에 있거든. 그러니까 한복 입혀가지고 새색시 노릇하면 딱 좋은 사주야. 바느질하고 이러면 좋겠는데. 내년에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약 뭐 그런 공부 학업 쪽으로도 좀 그런 거요. 내년에 경사가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. 그랬으니까 뭐랄까 이렇게 동서사방으로 막 퍼지는 사주가 아니야. 내가 뭔가를 하려 그러면 하지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지금 사주 팔자 자체가 너무 노멀하니까 이게 그 뭐지
공격성이 없잖아. 네. 맞죠? 좀. 이게 뭐라 그러지? 이렇게 안전한 걸 원하지. 어? 갑자기 확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런다든지 이런 성향이 아니야. 즐기지도 못해. 그러니까.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. 그러니까 믿어워. 네? 일단은 믿었다고. 아... 믿음이 가는 상이야, 얼굴 자체가. 아, 좀 뭔가 믿음이 가.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뭐 좋고 다 좋아. 그러니까 뭐 아,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뭐 이따 보면 나 생기겠죠? 들면 빼박이야. 시집 가야 돼. 그래요? 응. 뭐 이 앞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얼마 만났는데?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시? 얼마 안 사귄 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상황은 어떤데? 남남인데요? 아니 남남인데 네. 뭐 썸 타다가 어떻게 된 거? 사귀었다가 이제 헤어진 거죠. 이유는? 제가 술 먹고 어. 모르겠어요. 이유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술 먹고 장난을 쳤는데 뭐 자기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싫어져서 헤어진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네. 네. 그러면은 다시 만나기 힘들지. 아, 네. 남자들. 술 먹어서 안 돼. 능력이 막아서 안 되는 거야. 그런 거는 하지 마. 아, 예. 응. 야, 나중에 돼가지고, 뭐 말하면 또 잘못하면 뭐 결혼했다가 또 뭐 이혼하자 뭐 갑자기 싫어졌어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싸이고야, 그거는. 하지 마. 알겠습니다. 마음 말이 뭐 할 거 뭐 있어. 욕심이 좀 나나, 그지? 아, 조금. 뭐 해? 에? 뭐 해? 잘 몰라요, 뭘 하는지. 사기꾼이 안 돼. 나 아니야, 사기꾼이 안 돼. 뭐 하는지도 모른다고? 일은 하긴 하는데 부모님 일하는 것 같던데 부모님 같던데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부모님의 일 받아서 그런 애들은 사기꾼이 많아. 부모 팔아먹어. 하지 말고 네. 내년에 대학 가고 네. 올해 이직했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고 네.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남자 만나서 네. 만나시면은 공을 잘 들이라고 네. 뭐 술 먹고 뭐 헛소리 하고 뭐 안 맞겠지 그냥 뭘 사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다고 뭐 네가 뭐 쌍말을 했겠어 뭐 삐리리 같은 뭐 뭐야 뭐 이렇게 했겠어 부모 욕을 했겠어 맞잖아 그래 그냥 네가 차인 거라 네 그럼 인정하고 네. 아 어지럽네 나 이거 궁금한 거 아 그거 아버지 아빠는 이제 곧 퇴임 하시는데 이제 좀 몇 년생이더라? 6, 5년생이었나? 6, 4년생 그런데 뭐 퇴임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떠실지 좀 그런가 6, 5년? 6, 4년? 6, 5? 아 그 민증상으로는 6, 5인데 실제로는 6, 4로 6, 4? 네 셋이는? 10월 27일 응? 또 나쁘지 않죠? 네 이 집안 자체가 그렇구만 뭐 아 그래요? 응 기본 크게 없죠 아빠도 아빠도 성격 빡세다 그지? 네 빡세도 괜찮아? 그냥 별탈 없어 그러니까 네. 공주 수위에서 이제 이렇게 주변을 보는 것 같으면 공주가 무탈하다는 거 부모님도 당연히 무탈하다는 건데 개인적인 사주를 봐도 그만하시면 청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성격 빡센 거는 뭐 우리한테도 뭐 빡세다 그러면 괜찮은데 또 아버지가 또 그런 거는 아니라서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. 괜찮아. 되시오? 네. 응?